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여야는 합의 처리를 못한 데 대해서 서로를 비난하지만 지역화폐 발행 증액, 소상공인 손실 보상 확대는 물론 SOC 예산까지 늘리면서 실속을 챙겼습니다. 대선을 의식한 여야의 여론조는 세금 감면을 놓고도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금요 경제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고정 출연 김종석 의원, 그리고 최이병을 대신해서 박원석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저희 최상대 기재부예산실장 예산을 조금 뜯어봤는데요. 네, 네. 두 분 뭐 예산안 처리 이제 해본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여당의 수정안을 처리해서 슈퍼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어떻게 네. 예산안 통과 과정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여야 합의로 통과 못 시킨 건 이제 뭐 우선 좀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예. 예. 예, 그렇지만 무슨 의견 차이는 뭐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연 2년째 예. 정부에서 넘어온 예산을 증액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삼권 분립의 기본 취지가 행정부가 뭘 하려고 할 때 국회가 그거를 그 견제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원래 헌법상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이게 기본 원리인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표한다 그러면서 자꾸 더 걷어서 더 나눠주는 쪽으로 국민 네.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예. 종래에는 그래도 다만 몇천억이라도 깎는 모습이라도 했는데 예. 이번에 총액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원석 의원님, 매주 월요일에 오시는데 오늘 금요일 네. 오셔서 예산안 좀 평가를 좀 해주실 텐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조한 예산이 조금 뭐 반영이 많이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당 후보가 이제 뭐 사실상 공약이죠. 공약으로 얘기했던 예산이 일부 반영된 것 같고 또 이제 야당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른바 이 코로나 재난 한가운데에서 서민 민생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야당도 야당 나름대로 실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여당 단독 처리지만은 그 수정안이라는 게 실질적인 합의된 수정안입니다. 아, 서로. 다만 이제 선거 앞두고서 일종의 이제 정치적 긴장 관계를 예. 놓치지 않으려고 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예. 특별한 이견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우리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순증이 한 3조 3천억 원 됐습니다. 일부 감액, 일부 증액 해가지고. 근데 아마도 이제 대선이라는 특수성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만히 돼서 일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초과 세수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예산은 아니었다고 보고 네. 다만 이제 그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그 예. 재난 그 재난 가운데서 이제 자영업 손실 보상 문제가 네. 하한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코로나 이제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부가 네. 오늘 뭐 그렇죠. 1단계 대책은 네. 발표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손실보상에 대비한 그런 예산안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예산안 과정에서 서로가 이제 사실상 합의했는데 합의가 안 한 것처럼 조금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가장 다퉜던 게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72억 원 가지고 서로 그렇게 삽바싸움을 벌였는데 이거 필요 여당 야당은 내년 정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거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뭐 하면 하자. 네. 뭐 여당은 아니다. 이번에 좀 편성하자 그랬어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는 네. 건데 이게 상징성이 좀 있는 예산이라서 여야 간의 합의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군 내부에서조차도 네. 이게 경항모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이제 국방부가 추진을 한 모양인데 이게 지금 시작되는 뭐 연구 용역이나 무슨 저 검토 예산이지만 네. 이게 사실은 몇십조짜리 예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임기 몇 달 안 남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다음 정부가 예.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런 차원의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예산 증액에 대해서 우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정말 슈퍼 예산이고 추경도 막 네다섯 차례씩 해가면서 확대 재정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지금 저 인플레 압력이 지금 글로벌하게도 또 국내적으로 압력이 커지는데 네. 지금 이 한은에서는 오히려 통화 긴축한다고 지금 금리 올리는 와중에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그 서로 정책 상충 효과가 있는 것이 걱정이 될 뿐 아니라 예. 이 그동안에 그 추경이나 본 예산을 이렇게 슈퍼 예산을 짜면서 소위 그 예산 안내에 거품이 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 거품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면서 얼마든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예산이 가능했는데 네. 무슨 일에선지 이렇게 뭐 날짜 쫓겨가면서 좀 부실심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품을 걷어내는 예산의 지출을 늘릴 건 늘리되 좀 줄일 걸 줄이는 구조조정이 조금 등한시한 네. 그런 인상을 받는다 그랬죠. 자, 예산 문제 이 정도 가름하고요. 오늘의 주요 이슈, 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고 지금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서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박원순 의원님, 이 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여당 내부에서 조금 이거 감면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상당히 그동안의 기류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뭐 해볼까요? 선거를 좀 의식한 측면이 큰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소득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시행을 한 11개월간 유예했다가 이제 시행된 지 불과 한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변경을 한다면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양도세,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 부과를 좀 완화하거나 어쨌든 유예하자라는 그 주장의 취지는 예. 그렇게 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주택을 좀 내놓게 하고 그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근데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데 근데 이제 정부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과연 지금 납부를 또 유예하거나 혹은 일부 이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겠느냐. 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른바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다는 건데 그 대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어떤 정책 판단을 근거로 네. 정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저는 지금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과열돼서 집값에 여러 가지 이상 폭등 현상이 있었는데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을 선거 앞두고 선심 쓰듯이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어떤 우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 집값 안정에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우리 박원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일부 의원들의 생각일 텐데요. 그렇죠? 이 정부 반대, 청와대 반대. 근데 선거를 치르는 당으로서는 계속 고집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부 간의 당정 뭐 충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미 충돌 양상은 빚어지고 있고 그게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뭐 계속 무슨 저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도 그렇고 예. 뭐 계속 이제 이 당과 정 사이에 선거를 앞두고 견해 차이가 있는 거는 불가피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동안의 그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오류가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해서 돈을 벌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다. 그래서 갖고 있는 거 팔아라. 그리고 갖고 있으면 세금으로 징벌적으로 혼내주겠다. 지금 이런 기조에서 결과가 그 사람들의 관점대로 됐으면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예. 지금 반대로 됐잖아요.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투기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인과관계가 잘못돼 있어요. 왜 투기가 발생하느냐. 올라갈 것 같으니까 투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투기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에 그 수요가 과잉되는 네. 그 원인의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양도소득세 때문에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매물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나 그동안의 입장은 양도세를 완화하면 그럼 부동산값 폭등에 의한 그 불로소득을 그럼
허용해 주자는 거냐는 좀 명분론인데요. 이게 조금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공급 물량이 늘고 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예측 기대치가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투기 수요가 자연히 줄게 돼 있습니다. 아. 인과관계가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선거 이전에 양도세를 낮춰서 보유세를 높인 만큼 거래세를 낮춰주는 게 그건 상식 아닙니까? 옛날부터 정부가 하던 얘기고 그런 방향으로 잘 잡은 것 같고 이것이 지금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매도세가 좀 늘어나는 거죠. 우위로 보이는 거죠. 매도세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격 안정을 뭐 좋은 조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이게 여론을 보니까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바뀔 거를 예상하고 지금 대기 수요래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동산 정책의 변화의 불확실성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를 감면할 수도 있다. 여당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감면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판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지금 다주택자들 그러면 좀 기다려볼까? 하면 상당히 좀 혼선이 빚어지는데 단순히 정부와 청와대 반대만으로 이게 잠재워질 수 있을지 상황이 조금 미묘한 상황 아닐까요? 일단 지금 이 정부에서 그런 정책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어쨌든 임기가 이제 불과 몇 개월 안 남았고 곧 대선인데 사실상 이렇게 중요한 어떤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때문에 아마 여당도 얘기를 한다면 공약 정도로 얘기를 할 텐데 이걸 공약으로 내놓으면 그동안에 여당이 추진해왔던 부동산 정책하고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요.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아마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1주택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억으로 9억에서 부과기준을 높였잖아요. 높였죠. 공제한도를 높인 거죠. 결국 그 집을 얼마에 샀든 12억 이하면은 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도 과연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건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또 감면한다. 감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그렇죠, 얘기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오겠지만 그 일부 나온 매물이 과연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즉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미 정책 판단을 내린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시행된 지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5개월밖에 안 된 정책을 두고서 또다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시장에 또 안 좋은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해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늘 부동산 이 불패 신화가 유지되는 거는 집값이 끊임없이 오를 거다. 라는 어떤 기대감에 부합하는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한번 이게 정책 결정을 내린 거고 이 정책 결정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정부가 반대를 하고 네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그 양도세를 낮추면은 분명히 공급 증대 효과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니까. 예, 지금 뭐 후보들이 뭐 250만 채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동안 보면 주택 공급의 절대량은 90%가 기존 주택의 공급이었어요. 신규 주택은 1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조세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 계속 그 양도세 중과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수세가 대기 상태로 들어가고 감소한 거는 이제 양도세가 진짜 낮춰지면 그때 사보겠다. 값이 낮아질 거라는 투기 소위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대기 상태로 갔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튼 시간적으로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이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좀 당장 올해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데 다주택자들 굉장히 지금 주판화를 튕기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데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감세 여러 개 나오는데 우리 국민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이제 전면 재검토 특히 1주택자 장기적으로 면제 같은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선거를 앞두고 의식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뭐 다분히 저는 선거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얼마 전에 고지가 됐는데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른 그 원인은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뭐 세율을 올리거나 이런 특별한 조치가 있었던 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근데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진짜 초고가의 1주택이 아닌 이상 세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이미 데이터로 입증이 됐고 여기도 이제 다주택자들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 일부의 다주택자들에게는 이게 세금 폭탄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 그게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의 비중이 얼마 되지 않고 또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굉장히 한정된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역시 아직은 손댈 때가 아니다. 이거를 또 섣불리 손댔다가 이게 잘못 시장에서 투기에도 좋다.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면 그나마 종합부동산세를 어쨌든 그 유지해 오면서 이 제도가 지난 뭐 10년 동안 그나마 몇 차례 후퇴를 했으나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 제도의 근간을 허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도 지금은 또 이게 종부세 고지 달이고 해서 그 표심을 의식해서 이런 얘기를 했으나 만약 실제 정부를 맡게 된다면 실제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걷어들인 세수를 전액 다 이 지방의 교부금으로 내리거든요. 지방 재원으로 써요. 그럼 지방 재원으로 쓰는 그 이 재정을 어디서 마련할 겁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미 이제 이게 정착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설령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걸 하고 싶어도 국회의 또 구성 상황을 보면 네. 바꾸기는 쉽지 않을 텐데 네. 종부세에 대한 사실 뭐 과세 부담에 대한 불만은 너무 큰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종부세를 지금 박 의원님은 흔들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종부세 구조를 지금 계속 흔들어 왔어요. 매년 그 공시가 현실화하고 이래가면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올랐다. 이제 이런 이제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세금이라는 게 세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사회 구성원의 어떤 합의에 의한 징수인데 세금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나타난 여러 사례를 보면은 소수라 할지라도 지금 능력 밖에 부과가 되면은 그거는 약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채밖에 없는 은퇴한 사람이 갑자기 또 단기적인 어떤 다주택 현상 때문에 몇억 원씩 내야 되는 거는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 소득이 발생을 안 했는데 팔지도 않았는데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몇천만 원씩 내는 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금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공약대로 세의 유례가 없는 이 종부세는 재산세의 큰 틀에 포함시켜서 재산세율을 조정해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서로 대선을 앞두고 이제 표심을 향해서 뛰고는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얘기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본인의 주요한 정책 상징적인 세금에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유연하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 국토보유세 또는 기본소득까지 재검토할 뜻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진심이 이게 뭘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은 약하고 또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가 이게 이제 또 본인의 그 생각이나 또 본인의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상을 밀어붙일 것 같다. 일방적이다. 이게 이제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확장성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유연한 태도로 선회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나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면 기본소득이나 이 국토보유세라는 게 기존에 있던 정책들과는 전혀 새로운 그런 트랙이거든요.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일종의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 자체로서. 그래서 저는 새삼스러울 게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기존에 이걸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또 전 국민한테 뭐 1년에 100만 원 지급하겠다. 청년들한테는 200만 원 지급하겠다. 그만 해도 한 50조 정도가 드는데 그 재원을 위해서 국토보유세를 걷겠다라는 것들이 정책이 아직까지는 그 디테일이 구체적이거나 이게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거든요. 차제에 저는 이 정책을 철회한다기보다도 실현 가능성 있게 현실성 있는 어떤 정책으로 다듬는 이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이게 철회를 한 건지 아닌 건지도 조금 불투명하긴 해요. 철회를 한다고 수용을 이렇게 좀 유연하게 지금 대응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럼 본인의 기본 철학은 뭐야? 하고 의심하는 분도 있고 우리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연한 거와 소신 없음은 사실은 종이장 차이인데요. 백지장 차이인데 인기영합적이고 검증이 안 된 비현실적인 그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마치 공약인 것처럼 마구 던져가지고
소위 존재감과 주목도를 높인 후에 당내 예. 경선에서 이기고 예. 이제 와가지고 이제 후보가 되고 이제 정작 이제 현실의 벽에 보니까 네.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전 국민 재난소득 준다 그랬다 철회한 거 아닙니까? 포기한 거죠. 현실에 벌써 부딪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온고집보다는 유인한 거는 잘한 일이에요. 뭐 지금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이나 탈탄소 가지고 지금 얼마나 이 비현실적인 온고집이 국민 경제적으로 저 그 혼란을 네. 초래합니까? 그래서 당선된 후에까지도 이렇게 안 하는 걸 할까봐 이렇게 미리 유연하게 현실화하는 건 좋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브랜드가 뭐야? 기본소득도 아니고 네. 뭐 그렇게 나오면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여론 영합과 여론을 존중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여론 영합이었어요. 이제 여론은 존중하되 이제는 좀 현실적인 공약으로 정말 좀 책임 있는 공당의 대선 후보답게 좀 이제 포지션을 정책 입장을 좀 가다듬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뭐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론을 이제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오늘 삼성경제연구소에 가서는 삼성이 기본소득을 얘기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걸로 봐서 기본소득은 생각이 조금 여전히 계속 강하게 있는 거죠.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라든지 또 빌 게이츠라든지 네. 이런 이제 거부들이 이 기본소득을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네.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 AI나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인간이 노동하지 않는 그 탈노동의 시대가 온다. 예. 그러려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득이 필요한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이제 제도적 대안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우리도 삼성에서 먼저 전향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삼성경제연구소에 가서 네.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공약 철회냐는 질문에 대해서 엊그저께 있었던 토론회에서 철회는 아니다. 다만 어쨌든 국민들의 공감대를 높여야 되고 또 국민이 공감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즉기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재명 없는 이재명 공약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공약 먹튀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예. 저는 그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는 그 미래의 소득보장 대안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 아이디어나 이 구상을 내려놓지는 않되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실현 가능할지 또 어떤 범주에서 시작해서 그걸 차츰 더 넓혀가고 또 이 폭을 이 깊이나 폭을 더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구체적 구상을 좀 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튼 그런 변화 때문인가요, 김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 그런 유연한 자세 때문인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 올라가는데 아니면 뭐 지금 국민의힘의 내분이 네. 워낙 강하니까 네. 그런 반사 효과인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그 이재명 캠프의 그 변화는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 국민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예. 오만하면 응징합니다. 신한국당, 자유한국당 그렇게 당해봤고 민주당도 당했어요 지난 4월달에. 예. 그게 지금 지금 국민의힘 좀 오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윤 후보의 리더십이 지금 검증돼 예. 올랐다. 네.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요 경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정석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